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원은 어떻게 사장님께서 시간 고려를 해가지고 짧게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원래 정치인들이 말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던 것 같아요. 말씀 많이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저희가 시간을 많이 뺀 것 같아서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아까 다 말씀드린 내용인데, 제가 짧은 행정 경험을 통해서 이제 가장 효율적인 재정 효율이 높은 정책이 뭐였을까 생각하면 사실 지역화폐였습니다. 우리가 온갖 명목으로 국민이 낸 세금을 이제 국가 경영 또는 지방정부 운영을 위해서 지출을 합니다. 그 규모가 엄청나죠. 엄청난데 아주 단순하게 과거에 썼던 형태는 이제 건물을 짓거나 이런 뭐 뭔가 물리적인 형상을 만들어내는 일 이런 거였는데 그건 한 번으로 또는 큰 뭐 건설회사 이런 데 중심으로 지출이 되죠. 그런데 이 지역화폐는 정말로 여러 가지 면에서 소비 촉진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용하는 측, 수요자 측은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는, 지역 내에서만 쓴다라는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는 대신에 상당히 높은 할인을 받아서 가게에 도움이 되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매출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 또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 집중의 문제, 양극화의 문제를 상당 정도 더 완화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저는 이게 세계 표준으로 세계적인 정책으로 결국 언젠간 자리 잡을 거라고 확신하는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뭐 누가 했던 정책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 정부의 역할은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맡긴 세금을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 국민들 국가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또 당연히 해야 될 특히 지금 현재처럼 소상공인 지역 상권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는 이거 외에는 대책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정부에서 이제 일종의 그 융자에 대해서 대신 대손 책임을 지는 그런 예산들만 해도 아마 엄청날 텐데 사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화폐 예산을 지원해주면 이 가계 부채, 상공인들 부채의 부실화를 상당히 또 막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모든 면에서 도움이 되는 아주 효율적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앞으로 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김유정 우리 회장님 10% 회복 꼭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 저도 동의합니다. 제가 인천에서 보니까 금액도 줄고 할인율도 줄어서 사실 아까 좀 전에 제가 몰래 물어봤는데 여기가 1인당 월 50만 원에 이제 지금 7% 사실 상당히 무리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1인당 3만 5천 원 정도 됐습니다. 풀로 써도 뭐 일단 가구 원수 곱하면 10만 원 이내 지원인데 저는 이 매출이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경제가 살아서 중앙정부가 다시 걷어가는 세금 이런 직간접적 효과를 따지면 아마 재정지출 효과에 몇 배의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그 점을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거보다는 좀 더 나은 상황으로 지역경제도 살고 가계에도 도움이 되고 또 이게 지역공동체 회복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구청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우리 두 분 국회의원님께서도 이 지역구신데, 예. 네. 최대한 함께 노력해서 원상복구 하도록 애써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